작년보다 올해가 사실 많이 더 힘듭니다. 공교롭게도 내일이 앞으로 한 4시간 후면 저희 동혁이 생일입니다. 여기 계시는 어머님, 아버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. 아이가 없는 아이의 생일은 상상조차 하기 싫고요. 그 공허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또 아이들이 내는 숙제가 있기에 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많은 지금 특조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박근혜 정권, 이 정부 여당 쪽 추천위원들의 민낯을 너무 많이 보았고요. 저들의 행태를 정말 묵과할 수 없어서 저희가 피켓팅도 나가고요. 서명도 하고요. 또 곳곳을 누비면서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아직 세월호 안에 9분의 미수습자가 계시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. 네, 그 9분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 잊지 말아주시고요. 저희가 그 아이들이 내준 숙제가 꼭 아이들의 억울한 엄마 아빠 우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요? 라는 물음에 꼭 답을 주고 싶습니다.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끝까지 저희가 엄마 아빠에게 그 숙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, 저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이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